안녕하세요. 예, 김성수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 경기식 구운 감자, 이 경기식 구운 감자를 가지고 감자 조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.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요리를 갖다 요즘에 너무 안 해가지고 진짜 서툴게 됐는데 어떻게 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경기식 구운 감자, 감자 조림 만들기 도전! 렌지에 넣어서요 3분을 제대로 요리를 해보겠습니다. 3, 2, 1. 제가 3개를 동시에 넣어서 지금 데웠거든요. 자, 와, 3개 정도를. 이 3개를요, 좀 겉이 약간 단단해져야 맛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볶듯이 해보겠습니다. 볶듯이. 기름을 전혀 안 쓰려고요. 기름 살짝만 볶아주려고 합니다. 자, 소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. 이럴 때 먼저 간장을 물을 넣었는데 이게 이미 어느 정도 그 조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원래 제가 그 어디야 인터넷에서 본 레시피는 이거 3큰술이었나요? 아, 400ml. 근데 400ml보다는 좀 적게 한 200ml 정도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. 됐고요. 그 다음에 간장을 8큰술, 그쵸? 그리고 요 상태에서 졸여요. 충분히 끓다시피 이렇게 됐을 때는요 나중에 타버려요. 그래서 중불로 줄여서 졸여줍니다. 졸여줘야 돼요. 중불, 약불이 되어버렸네 거의. 아, 이 간장 소스의 냄새.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졸여진 다음에 매실을 집어넣습니다. 그렇죠? 이 상태에서 거의 졸여질 정도로 기다려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올리고당을 넣어볼게요. 자, 이제 많이 졸아들었죠? 거의 한 15분 정도 지난 다음인데요. 여기다 올리고당을 넣어줍니다. 단맛도 첨가되고 이게 살짝 코팅이 되는 거죠? 그쵸? 자, 이제 나머지 간장들이 다 잘 졸을 때까지 계속 움직여주면서. 네. 그리고 참기름. 여기다 참기름을 넣어줘야 되죠? 그쵸? 참기름. 참기름이 들어가면서 향이 아주 끝내줍니다. 자, 다 끝나서 불을 껐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됐는데요. 담아보겠습니다. 색깔이 아주 이쁘게 됐어요. 지금 우리 바람이가 옆에 와가지고 이 냄새 때문에 거의 미치려고 하는데요. 유후. 오! 감자 조림. 이야. 요 떨어진 거는 제가 먹겠습니다. 그 다음에 깨를 솔솔. 완성! 제가 굉장히 그래도 쉽고 빠르게 이렇게 감자 조림을 만들어 봤습니다. 그냥 일반 감자보다는요 이미 익은 감자이기 때문에 조리하는 시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었어요.
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해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. 애초에 간장이라든가 물도 조금 더 들른다고 생각하시고 만들면 될 것 같고, 그렇듯하죠? 이제 이거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아까 흘렸던 거 먼저 먹어볼게요. 요거. 우와! 오? 오! 진짜 맛있어요! 오! 우와! 내가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! 이 바람이가 밑에 가서 떨어지는 조각을 주워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! 자, 오늘 구운 감자로 만든 감자조림 대성공!